난 아직 젊으니까 사나 뭐 그거 우리 엄마가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는 나이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요즘 피부 컨디션이 조금 처졌거나 나는 매일매일 어린 피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아 어떡해. 여러분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우리 피부 컨디션 그리고 피부 스킨케어는 우리 하루하루 더 어려지듯이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아 요즘에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스킨케어가 더 어렵기도 하고 아 챙겨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오늘은 중요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 내가 정말 피부에서 느껴지고 달라지고 변화가 보이는 제품들 점점 더 원하고 찾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하루하루 어려질 수 있는 피부 느낌, 피부결 뿐만이 아니라 피부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변화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타민 앰플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진짜 찐 좋은 제품을 제가 먼저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몇 번 소개하고 유튜브로도 몇 번 소개를 하면서 담당자님한테 아, 이 브랜드 한번 연락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렵게 제가 이 브랜드와 연락이 닿아가지고 오늘 몰랑이 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요즘 피부 컨디션이 조금 처졌거나 나는 매일매일 어린 피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브랜드는요 바로 스킨스티컬즈라는 브랜드예요. 스킨스티컬즈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이 브랜드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기 됩니다. 여기 진짜 돼요. 제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알게 됐냐면 처음에는 항산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2023년에 정말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항산화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이 브랜드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피부 전문가 판매용 전문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오래전에 해외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국내에는 2009년도부터 에스테틱샵이랑 피부과에 입점을 한 브랜드라고 해요.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랑 온라인샵에서도 두루두루 볼 수가 있고요. 아, 여러분 그 UN빌리지 아시죠? 그 UN빌리지 안에 있는 스파샵에서도 이 제품을 쓴다고 하니까 입점된 것만으로 봐도 약간 인정각이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스킨스티컬즈가 뭘 잘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약간 항산화 맛집이거든요. 사실 앰플 전체를 다 잘하긴 하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바로 항산화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피부가 매일매일 어려지는 느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진짜 받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면서 아 오늘 하루 끝났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산화가 된 거예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산화 스트레스가 촉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화를 막아주고 이 활성산소를 차단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화를 막아주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항산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똥차다. 아 언니 저는 아직 20대라서요. 언니 전 아직 10대라서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산화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저도 20대 초반대 중반대는 아 난 아직 젊으니까 산화 뭐 그거 우리 엄마가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늙고 산화되고 스트레스 받은 거를 방어해주고 차단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이 항산화는 나이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엄마랑 이모들도 중요하지만 20대인 나도 정말 지금부터 필수로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미리미리 챙길수록 좋은 게 항산화거든요. 나도 20대 때 더 일찍이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은 아, 항산화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부터 깨닫고 실천하고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항산화를 검색했을 때 나왔었던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스킨스티컬즈의 C페룰릭이라는 앰플이에요. 이렇게 갈색병으로 되어 있는 앰플이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비타민 앰플계 에르메스라고 했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 맞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장 좋은 게 항산화에 좋은 비타민C가 가득
알맞은 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항산화라고 하면 피부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C거든요. 특히나 순수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순수 비타민C도 함량이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순수 비타민 함량이 10에서 20%였을 때가 정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스킨 스티컬즈는 몇 프로냐? 15%! 10에서 20에 딱 중간 1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 함량이 정말 적절하게 알맞게 딱 알잘딱딱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함량을 보고서는 아 여기 됐다 됐어 어쩜 이렇게 함량을 알맞게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에서 20%의 딱 중간 정도의 15%로 완전 잘 넣었으니까 여러분 순수 비타민 함량은 진짜 잘 넣었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약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순수 비타민C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거든요. 순수 비타민C만 있으면 이게 피부에서 제 역할을 완전히 다 하지 못해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비타민E랑 비타민C랑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킨 스티컬즈가 비타민C랑 비타민E를 배합을 했네요. 진짜 잘했네 얘네들. 이 제품은 비타민E의 함량을 1%를 알맞게 넣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의 그 함량이 올바르게 내 피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E가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랑 E랑 만나도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페룰산 0.5%의 함량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이 올바르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순수 비타민C 함량 15%, 비타민E 함량 1%, 페룰산 0.5%의 함량으로 이 세 가지의 찰떡궁합으로 항산화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알맞는 배합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근데 이런 배합 다른 브랜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노노 이게 다른 곳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게 이 성분 조성 배합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배합은 오직 스킨 스티컬즈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333 포인트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찰떡궁합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가 가장 흡수가 잘 되려면 산성이 좋거든요. 제품은 pH3에 가까운 산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은 토너 단계에서 약 산성 제품으로 결만 닦아주고 토너 바로 다음 앰플을 사용해주세요. 세 방울 정도 피부에 고르게 떨어뜨리고 꼭 30초 동안 천천히 흡수시켜주세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도 좋으면서 흡수가 잘 되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언니 근데 이거 진짜 피부 효과 있을까? 저도 효과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약간 살아있는 그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제 피부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매일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피부가 변화되는지 제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기계로 촬영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만나봤거든요. 제가 매일 쓰면서 느낀 거는 피부결이거든요. 피부결이라는 게 참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뭔가 부드러워졌다, 달라졌다, 맨질맨질해졌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진짜 피부결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아 얘를 쓰면서 내 피부에 필요한 거를 딱 넣어주다 보니까 만졌을 때도 느껴지고 뭔가 내 눈에서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기계로도 촬영 했는데요. 이렇게 피부 촬영을 해볼 수 있어요. 신기하다. 전체적으로 톤이 맑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제품을 쓰지 않고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기계 촬영을 해보셔서 내 피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나면 우리 피부가 약간 알칼리성으로 올라오거든요. 피부는 알칼리성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피부는 약간 요 중성 그리고 약간 약산성으로 와줘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약산성 토너로 살짝 닦아주 주세요. 그 뒤에다가 얘가 약간 산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을 살짝 써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앰플 단계에서 다른 앰플이랑 같이 써도 되거든요. 같이 사용을 해줘도 얘가 흡수가 쩝쩝쩝 잘 먹기 때문에 가볍게 30초 동안 세 방울로 흡수시켜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사용을 했었던 스킨케어 루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꿀조합이 있는데요. C 페룰릭 먼저 사용을 해주고 레스베라트롤 B를 위에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레스베라트롤은 미백 효과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레스베라트롤 B까지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 이것도 제가 원래 구매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 근데 얘는 약간 세럼 제형이어가지고 얘랑이랑 같이
같이 써주면 약간 찰떡궁합이어가지고 저녁에는 이렇게 써주면 진짜 좋다, 낮에는 요거 써주면 난리 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은 항산화 맛집 스킨 스티커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이 약간 항산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항산화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스킨 스티커즈와 함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원래 스킨 스티커즈 좋아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브랜드라서 진짜 찐 애정 담아서 소개를 했거든요. 오늘 이 브랜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진짜 비타민 앰플계의 고가 제품이고 진짜 귀한 제품이거든요. 그 저도 진짜 한번 살 때마다 큰맘 먹고 사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2월 9일에 네이버 라이브에서 진짜 엄청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제가 무려 라이브 중에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그리고 스킨 스티커즈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할인 프로모션이 정말 좋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스킨 스티커즈 고가 제품인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고 좋은 혜택이니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에 적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매일매일 항산화 습관 드려요. 안녕! 끝!